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교통국이 오는 20일 할인타운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노인센터에서 추진한 이번 공청회는 피코와 올림픽 버스 정류장의 배차 시간이 20분 이상 차이가 나 노인들이 환승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노인센터 측은 이날 올림픽길 증차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가을부터 사용될 10학년 세계사 과정에 위안부 역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오늘 최종 통과됐습니다. 오늘 열린 교육위원회 미팅에서 이번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가주한미포럼 측은 이번 위안부 개정안 통과는 인권과 존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승리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가주한미포럼을 중심으로 한 한인단체들은 올해 초 개정안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약 2만 개의 서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데이터 보안 기술을 개발한 한국 벤처기업이 미주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CI디스크는 1:1 디지털 키를 통한 문서 암호화로 사용자 본인 외에는 저장 공간 존재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로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은행의 공인인증서 보안 솔루션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I디스크는 지난해 11월 미국 시장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다음 달 코트라 IT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미국 IT 회사로의 진출을 계획 중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구글이나 또는 뭐 이런 컨설팅 회사들 있죠. 맥킨지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전부 다 접촉을 시도를 했고요. 한 30개 회사에서 반응들이 와서 스케줄링이 되는 회사만 한 10개, 한 12개 정도 회사들이. 윌셔와 BBCN이 오는 29일 오후 5시 영업 종료에 맞춰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윌셔와 BBCN은 오늘 통합 이전 마지막 주주총회를 연 직후 이같이 밝히고 다음 날인 30일부터 통합은행의 새 이름 뱅크 오브 호프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은행이 출범해도 양측의 전산망 통합 작업은 향후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윌셔와 BBCN 측은 업무 종료와 함께 기존 은행 이용객들에게 통합은행 출범과 관련한 통지를 당일 일제히 발송할 예정입니다.